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정밀도와 재현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정밀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측값이 참인 데이터 중에서 이제 참근정 범주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더라. 재현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실제값이 참인 데이터 중에서 참근정 범주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각각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밀도라는 것은 이제 예측값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재현률이라는 것은 실제값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F척도 또는 F점수라고 불리는 F매저, F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정밀도와 재현률의 조합평균을 결합해서 나타난 이제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델의 성능을 하나의 숫자로 설명을 하게 되고 여러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 편리함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F점수, F척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제 저번에 했던 여기 그대로 이제 보시면 이제 프레시전이랑 이제 리콜, 정밀도랑 재현률을 이렇게 계산을 각각 했어요. 객체를 이제 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카드 패키지는 당연히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보면요, 이렇게 분자에는 이제 2에다가 이제 정밀도 그리고 재현률을 각각 이렇게 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분모로 나눠주는데요. 분모는 이제 무엇이다? 어떠한 이제 이런 재현률과 정밀도의 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 정밀도와 재현률의 조합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보시면 이제 뭐 0.39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제 정밀도와 재현률을 바탕으로 해서 F척도, F점수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